의왕시 내손 2동에 있는 내손 초등학교. 바로 길 건너편엔 내동 초등학교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초 내동 초등학교 자리엔 백운 중학교가 있었는데 교육청이 지난 2003년 청계동으로 옮기고 초등학교를 지은 겁니다. 초등학교 두 곳이 붙어 있다 보니 두 학교 모두 학생 부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6학년의 경우 두 학교를 합쳐도 학급 수가 5개에 불과합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3학년이나 4학년 올라가면 한 반이 줄어들고 또 올라가게 되면 또 한 반이 줄어들게 되면서. 반면 백운중학교의 이전으로 내손 2동엔 중학교가 없습니다. 때문에 내손 2동 중학생들은 청계동 백운중학교나 내손 1동 갈매중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손 2동에서 저희가 이제 되는 백운중학교로 만약에 통학을 하고자 한다면 1-5번을 타고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덕원역을 지나서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버스를 타면 한 20분, 30분 정도가 걸려요. 이에 학부모들은 수년 전부터 내손 2동에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내손초와 내동초를 합치고 내동초등학교 자리에 중학교를 신설해달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선 동네에 현수막을 걸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넣는 등 요구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통합해서 한 곳은 초등학교, 또 원래는 중학교 부지였던 초등학교를 다시 이제 중학교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면은 주민들도 좀 더 편하게 아이들 교육할 수 있도록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측은 인근 중학교에도 교실이 남는다는 이유로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내손 2동 학부모들의 요구는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TV 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